네, 안녕하세요. 주보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 제가 인천 주안동에 있는 상가 건물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물은 신축 상가고요. 공실은 현재 없습니다. 예, 주택가에 있는 신축 상가니까요. 한번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매물 번호는 B277번이고요. 예, 부동산 종류는 상가 건물. 예, 올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래 유형은 매매고요. 주소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입니다. 주변에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깝게 있고요. 저층 아파트가 좀 많은 지역입니다. 예, 주택가에 있는 상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위에 여기 보시면 주안역이 보이실 거예요. 예, 주안역 남북 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이 안에 주택가에 있는 상가 건물이고요. 주변에는 뭐 재래시장이 큰게 있고, 뭐, 큰 병원들도 있고요, 가깝게. 그리고 주택가에 있는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중층 높이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죠. 건물 규모는 지상 5층이고요. 접근 도로는 6m입니다. 예, 엘리베이터는 한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차는 두 대가 가능합니다. 예, 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요. 예, 준공은 2018년입니다. 그래서 2년 차 지금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은 42.4평. 예, 대지가 좀 작은데요. 그만큼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뭐 꼬마 빌딩 개념으로 좀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건축 면적은 23.6평입니다. 예, 건평, 연면적이죠. 100.6평이고요. 공시지가를 보면은 제곱미터당 164만원이고요. 평당 542만 1000원입니다. 건물 구성은 상가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에는 상가가 2개, 예, 나머지 각 2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가 층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예, 매매가는 8억 8천만 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마음에 드시면은 조정을 해보는데요. 큰 금액은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 해볼 거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예, 대출 금액은 지금 4억 원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뭐 신용이랑 소득을 보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예, 실투자 금액은 4억 3,2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증감이 있고요. 취득세는 별도입니다. 예, 취득세는 4.6%인데요. 계산을 해보면 4,048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 계산이 되고요. 임대보증은 현재 4,800만 원입니다. 월세는 지금 345만 원 받고 있고요. 관리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4만 원씩 다 받고 예, 한 개 호실만 6만 원 받고 있어서 예. 20, 한 26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예, 확인을 했고요. 예, 연차임을 계산해보면 4,140만 원입니다. 대출 연 이자는 3.3%로 계산을 해보면 1,320만 원이고요. 대출 월 이자는 110만 원입니다. 순수익, 연수익을 계산해보면요. 2,820만 원입니다. 순수익은 2,820만 원. 수익률을 계산하면 6.53%인데요. 뭐 낮지 않은, 예, 나름 괜찮은 수익률이라는 수치이고요. 공실은 현재 없습니다. 예. 상가 임차 이력을 제가 말씀을 요즘에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뭐 건물이 신축이다 보니까 뭐 1층 같은 경우 금방 임차가 맞춰졌는데 나머지 층들이 맞춰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어찌되었건 1년 이상인 임차인들이 여러 분 계시고요.
주요 시설은 공공기관이 4개, 금융 2개, 의료복지 40개, 그리고 뭐 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예, 집객 시설을 확인해 보면 대형 유통이 19개, 문화시설이 2개가 있고요. 예, 거주 인구를 살펴보면 7,992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예, 월 유동 인구는 15,897명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거주 인구에 비해서 월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이 눈에 띄는데, 어찌되건 유동 인구가 많은 것은 뭐 좋은 소식인데요. 이유를 생각해보면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변에 큰 병원들도 많고요. 그리고 뭐 재래시장이 가깝게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가이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상권 등급은 3등급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뭐 그 이유는 구매력이라든가 유동인구는 좋은 점수를 줬는데요. 아무래도 주택가 안에 있어서 예, 가시성이 좀 떨어지고요. 뭐 신축 건물이니까 좋긴 한데 집객력이 아무래도 좀 낮다. 예, 영업력이 좀 낮을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 건물 임차 구성을 봤을 때는요. 1층 같은 경우는 뭐 마카롱과 네일아트이기 때문에 뭐 그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한테 영업을 하시는 임차업종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겠지만 나머지 2층부터 5층은 일반 사무실이라든가 뭐 일반 사업으로 사업장으로 쓰시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뭐 지역에 맞는 영업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업종들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평가 등급은 제가 3등급을 좀 줬고요. 예,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건물 내부 영상이 나오니까요. 천천히 구경하시고요. 예, 가실 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